오늘은 아직은 좀 생소한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서울대 교구 나승모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님. 반갑습니다, 님. 되게 활기차게 환영해 주셔서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어한체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교구 사회사목국 소속이고요. 빈민사목위원회, 그리고 빈민사목위원회에서도 이제 성교본당이라고 지역의 본당들이 좀 그 예전에 철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었던 이제 성교본당이라고 있는데 금호 일가동 성교본당의 주임입니다. 나름 나승모라고. 와, 반갑습니다. 요즘에 뭐 시노달리타스, 뭐 공동합의성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리기는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 아직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실은 각 교구별로 시노도스라고 시노드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씩들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노드라는 말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대부분을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상에 꼭 들어오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쉰이라고 하는 접두어는 쉰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꿈이나 꿈의 뜻이고요. 호두스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쉰 호두스는 길을 함께 가는 것, 함께 가는 길. 그래서 공동 합의성이라든지 공동 여정이라든지 다양하게 막 번역이 되다가 지난 주교회에서 이걸 뭘로 번역을 할까 고민하시다가 그래도 원어를 쓰는 게 제일 뜻에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함께 가는 길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시노달리타스라고 할 수 있겠죠. 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가다가 넘어져서 일으켜주면은 그런 돌봄. 그리고 가다가 길을 잘 몰라서 서로 헤맬 때 합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들, 공동의 길을 찾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경청, 대화, 소통, 돌봄, 환대, 이 모든 것들, 갈등까지도 다 합해서 시노달리타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무 좋은 내용인데, 좋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예. 정확하게 어떤 거가 딱 계속 받아들이기가 또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 시노달리타스 정신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 교회에서 처음에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모임, 집회,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백성들이 그냥 한 자리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 이라는 사실은 지상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길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길을 혼자 가거나 따로따로 가서 우리 몇 시 어디서 만나 해갖고서 막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손을 잡고 가고 어려운 사람들 일으켜주고 가고 뭐 이런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가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장소나 공간 차원이 아니라 이거 넘어서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의미. 그렇죠. 예. 지상의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예. 근데 또 요즘에는 워낙 이 공동체보다는 나 혼자. 그렇죠. 예. 개인화가 참 만연해 있어서 그래서 더욱더 이 시노달리타스 정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렵기도 한데 세태에서 시노달리타스. 실현한 이런 참 어려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게 반대 그런 정신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시노달리타스 정신이 구현되고 있는 모습이 있을까요, 지금? 초대교회에서 이제 그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이 나오고 하는 것의 예표가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울과 바르나바가 이제 이방인 지역에 선교를 갑니다. 이방인 지역에 선교를 갔는데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고기 같은 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음식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할례를 받는 문제와 할례를 받지 않는 것과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서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바리사이파 출신의 그 제자들이 그 바르나바와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을 해요. 이방인 교회라고. 왜 저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 이방인 교회에서 활동을 하던 바르나바와 바울로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정리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잘 듣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사도회의에서 오랜 논란 끝에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 현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이 사람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너무 지우지 않는 걸로 합시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이 과정이 그냥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이게 맞아 저건 저게 맞아 라고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뭐 올라오는 길 내내 들어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함께 오랜 논쟁을 거쳤던 것들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시노달리타스의 원형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적 길이로 따지면 굉장히 길고 숙고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고 판단하는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티오키아나 이쪽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요즘처럼 뭐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KTX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한참을 왔고 오는 동안 이 마을 저 마을 들렸고 이 공동체 저 공동체를 다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왔겠죠. 제가 전에 본당에 있었을 때 어떤 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를 들면 성당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저는 그냥 투표를 했거든요. 찬성 반대 하라 해가지고 그날 미사 끝나고 내가 제가 설명을 하고 공사를 짓게 되면 한 가정당 얼마씩 내게 된다 그러니까 투표해라 해가지고 한 찬성 반대해라 하면 찬성 쪽이 많이 붙여지면 찬성 짓는 거고 반대하면 안 짓는 거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했거든요. 그게 저는 나름대로 신자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시간 기간 되게 짧은 거거든요. 이거를 길게 하거나 시노달리타스 정신에 의해서 한다면 신부님 생각대로라면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방향인 건지 저는 그분도 안 가거든요. 어려운 일이죠. 네.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은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될 일도 많은 건데 사실 투표하는 것도 이제 그 신자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성당을 짓고 싶은데 그 얼마를 내라고 하니까 낼 돈은 없어.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나는 성당을 짓기 싫은데 뭐 보안이 뭐 이거 짓기 싫다고 내가 반대하면 이 공동체에서 좀 힘들 것 같아서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다양한 속내들이 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속내들을 좀 잘 정리하면은 짓는다 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진짜 그 원의들 진짜 바라는 건 뭘까? 어떤 분들은 성당을 짓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신자들끼리 충격을 좀 더 잘 나누고 지역에서 좋은 활동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다양한 것들이 좀 다 물에 두둥둥 뜬 목욕탕의 때처럼 다 이렇게 좀 드러나서 그걸 볼 때 좀 더 잘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드러난 투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면 왜 반대하고 찬성하면 왜 찬성하고 그들은 결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속내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다 진지하게 다 바라보고 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물론 그렇게 그래서 어느 세월에 엄청 긴죠. 너무 좋은데. 아 3년 걸릴 것 같은데. 세월이 뭐 중요하겠냐. 천천히. 예,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막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막 급하게 하고 빨리 하고 그런 것도 물론 좋은데 결국 지나가면은 다. 좀 의미 없는 것들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죠. 네, 예. 진짜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건
좀 더 진지했으면 좋겠다. 긴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계속 짧아도 좋은데 좀 진지하고 속내도 좀 잘 봤으면 좋겠다. 근데 주임 신부 임기가 예. 첫 주임은 3년이고 예. 두 번째부터 5년인데 저희는 수원교구는 아, 예. 그러면 그 5년 동안 다양한 걸 판단하고 빨리빨리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데 좀 아쉬워요 저는. 그게 뭐냐면 그 신부 한 신부님이 이제 임지에 가서 그 임기 동안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게 좀 아쉽지요. 왜냐면 다 같은 뜻을 갖고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신부들인데 그러려고 서품을 받고 하나님 백성에게 봉사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서 신부가 됐는데 왜 전임 신부와 후임 신부가 달라야 될까? 인수인계 과정도 역시 예 그런 부분에서 나는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했고 그것이 어떻게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로 인수를 받는 분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하겠다는 그런 논의도 인수하는 신부와 임기하는 신부가 좀 잘 됐으면 이렇게 신부님 한 분 바뀐다고 모든 게 다 바뀌고 그러진 않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임계를 해드리는 신부님이 인수하는 신부님하고 이렇게 한 2-3일이고 회의를 하다가 아, 이 신부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바꿔주세요라고 이렇게 교체 사인을 주교님께 보내면 주교님이 아 그래 그러면 안 되겠으니까 좀 그래서 인수인계 기간도 한 달 뭐 두 달 이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루 아침에 그냥 이삿짐 센터도 옮기는 날이 돼가고서 그것도 좀 아쉬운 근데 신부님 말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아마 신자들은 알 거예요 전임 후임과의 관계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고 분위기가 본당 분위기 확 바뀌고 또 전임 신부님의 친했던 사람 또 후임 신부님 친했던 사람과 분열도 그런 것도 겪고 그래서 신자들은 아, 그래 우리는 안 그래 아 이거 편집해주세요 편집해주세요 아, 당했네 당했어 그래서 아무튼 이런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선배들한테 이제 암묵적으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소극적 방어? 약간 소극적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신문이 말대로 인수인계가 좀 기간이 길어야 될 것 같아요 2주, 3주, 한 달 동안 정말로 그런 자신이 했던 방향성, 사업에 대해서 신문님께 충분히 전후 맥락을 설명해 드리고 또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그런 간극을 좀 입장 차이의 간극을 좁히는 시간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되게 재미없게 들었네요. 신부의 얘기는.